체인지업이 가운데 바깥쪽으로 흘러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커브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좌타자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죠. 예. 자, 어느새 여전히 득점권의 찬스를 잡고 있는 LG 트윈스. 이영비 낮은 공을 기가 막히게 들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떨어뜨리면서 오지환이 역전을 하게 들어옵니다. 이제 두 번째 선발 나왔던 이영빈의 멀티 히트, 여기 역전 적시까지 이제 LG가 4-3으로 앞서나갑니다. 지금 이영빈 선수가 오랜만에 스타팅에 나왔는데 첫 타석도 그렇고 두 번째 타석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는 거의 지금 바운드 되는 공이거든요. 네. 지금 체인지업을 바운드에 지금 배트를 내지 않았으면 바운드 공인데 그러네요. 이거를 내야키를 넘겨줘요. 이게 정말 힘든 컨트롤인데 배트 컨트롤이요. 이거를 이루스키를 넘겨줍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이영빈의 기용이 정말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면서 역전 적시타. 이제 LG가 4-3으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